근데 여기 있으면 오디오가 안 들리지 않을까? 들리나? 봐봐, 어, 나는 좋은 거 아니야? 카메라 테스트. 저 뭐 약간 그거 그냥 짤막하게 서서 할까?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변명이지만 1분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진짜 제 인스타 팔로워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골프에 빠져가지고 제가 가을 골프를 정말 너무 열심히 치느라 제가 그동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치료할 게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과 플러스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이제야 드리게 됐어요. 이제야 드리게 됐고 그렇지만 2022년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을 자주자주 뵈러 올 거라는 거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박제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오늘은 바로 언박싱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어요. 저번 연도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언박싱이었어요. 무려 조회수가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매해왔던 거를 진짜 라이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라이트하지 않은 약간은 헤비한 언박싱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2 디올 크루즈 컬렉션 하울 언박싱입니다. 약 2022 어치 언박싱 하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즘 핫한 디올 바이브 스니커즈 그리고 원래 핫한 디올 북백 뭐였지? 디올 패딩 겨울엔 필수죠. 또 요즘 트렌드인 디올 쇼패딩 그리고 디올 맨즈 컬렉션까지 다양한 하울 제품을 준비했고요. 디올 그리고 또 항상 제 영상에는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짠! 이거는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선물입니다. 오늘 디올 언박싱인 만큼 모두 다 디올 제품으로 준비했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통장이 될 때까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언박싱 이벤트도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착하게 했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오늘 디올 크루즈 컬렉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디올 이번 크루즈 컬렉션은 커피였다. 이번 디올의 크루즈 컬렉션은 바로 이 머리띠에 힌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머리띠와 이 디올 넥클리스를 하고 온 이유가 디올의 이번 크루즈 컬렉션의 컨셉이 바로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 주변을 걸어 다니는 풍경과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컬렉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저도 신전 옆에 걸어 다니는 한 명의 여신은 아니고 여남도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처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좀 TPO를 이렇게 좀 우아하고 약간 좀 드레시하게 입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컨셉의 크루즈 컬렉션입니다. 리얼
원래 쇼에는 오띠꾸찌르, 레디투웨어, 크루즈 컬렉션 다양한 컬렉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크루즈 컬렉션이란 말은 SS, FW 시즌 이렇게 있잖아요. SS는 스프링, 썸머, 봄, 여름에 나오는 시즌인 거고 FW는 Fall, Winter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대한 의류들인 거잖아요. 근데 크루즈 컬렉션은 딱 SS, FW 가운데에 있는 시즌이에요. 9월에, 9월, 10월쯤에 크루즈를 타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감절기에 나오는 컬렉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날씨에 예전 귀족들은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크루즈 컬렉션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9월, 10월 정도에 나오는 컬렉션을 크루즈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 저는 2022 크루즈 컬렉션 제품을 오늘 언박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이 오늘도 역시나 길었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언박싱 할 거는 바로 디올 바이브 스니커즈예요. 요즘 또 바이브 스니커즈가 또 핫하더라고요. 바이브 스니커즈인데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번 컬렉션의 모든 컨셉을 이 알가 담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화이트 앤 골드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리본도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에 보시면 저는 이게 약간 사이즈가 신어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하게 나온 면이 있어서 저는 사이즈를 한 사이즈 더 반 사이즈 높여서 준비를 했어요. 디올 바이브 스니커즈고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본을 까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슈 파우치 그리고 여분의 신발끈 파우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디올 들어있고요. 짠! 바로 이게 듀얼 바이브 스니커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드, 이게 실버랑 골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보면 쿠셔닝 디테일이 되어 있고 여기로 마찬가지로 뒤에는 골드 뱀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래와 고전적인 디자인이 함께 같이 들어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도 반투명한 이 재질 자체가 보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이 CMF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플하지만 심플하지 않은 구조적인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장식적이면서 현대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슈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그니처인 디올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별, 이 별 모양이 이렇게 이 아웃솔하고 별 모양이 이렇게 아웃솔하고 여기 뒤에 뒷부분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신어볼게요. 착화감은 진짜 너무 가볍고 이렇게 이런 느낌? 너무 가볍고 이렇게 발에 조금씩 비쳐요. 스커트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슈즈 듀얼 바이브. 드레스 이렇게 매칭을 했고요.